그 여쭤볼 게 있는데 대형 타워 이거는 2,000원인 거죠? 그 수영장 이용하려면 객실에서 씻고 씻고 갈아입고 아 가장 기본 룸인 스탠다드 룸이네. 와우. 와,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불을 한번 더 켜볼게요. 뷰도 뭐 산이 보이는 뷰예요. 아, 욕실이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고 크네요. 여기서 온천 여기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죽겠나? 뭐 1층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건데? 에베레스트. 서울도 샀어. 되게 예쁜데. 이거 괜찮아 보여. 이거 뭔데? 이게 그게 되어 빠는 거야. 아, 빠는 거야? 어머. 빠르다, 빨라. 11시. 이거 수경이고, 핸드폰이고, 이거 귀마개 혹시 필요하면 하고. 진짜 병 아니에요 이거. 아니 들어온나 빨리. 아니 너무 스트레스 가려워. 내가 상의를 차려야 하니까 모두 인터뷰 됐다고. 빨리 들어와. 저번에 여수 갔을 때 그때 낮에 거기 호텔 수영장 갔거든. 근데 PTSD 올 뻔했어. 다 쳐다봐. 아, 그 정도 각오하셨었어야죠. 래시가드를 들고 올걸 그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물 안에 있으면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럼 노키즈 전에 올래? 갔다 또 내려오면. 아, 갔다 또 내려오면 되지 뭐. 근데 들어와 봐. 오늘은 온천하러 왔어요. 얘네 일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형 놓치겠다 놓치겠다 안돼 멈춰둘다. 저 청소고 날 것 같아. 제옷 너무 귀엽다. 한복 옷이 너무 귀엽게 입었다. 아니, 사...
사람이 그냥 많아서 로키즈 전에 오면 좀 조용할 것 같다. 9시 반 맞더라고. 근데 8시부터 로키즈. 그게 많대? 아니 머리 기르고 있는 거 아니야? 기르고 있는 거야. 옆에 놨어. 그 미용 사연이 터졌어. 아 여기 점선이 있네. 응? 뭐 그런데? 여기 점선이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 이거 솔맥 점선 아니야? 오기 TV. 들어가서 들었네. 몇 명일 것 같아? 무슨 명? 95명. 마이 진짜 95명이라고? 왜 그랬지? 지인 한 20명 빼면. 아, 지난 전에 많이 안 얘기 안 했어. 아, 뭐 얘기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되겠다. 뭐가 재밌었을까? 뭐가 사실대로 유익했을까? 이쁘니까? 그냥 조금 이쁘지 않다. 여러분 여기 하수구에 온천에 연기가 올라와요. 여기 연기가 보이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도 막 연기가 올라와. 부곡이 진짜 온천 마을인가 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온천 수영을 했고, 온천 욕이 아니라 온천 수영 욕을 했고요. 이게 뭐가 있어요? 네. 얘가 지금 피자를 잠깐만요. 야, 수영 욕을 하고 고기를 먹고 지금 이제 둘이서 와인은 정성맞게 먹고 있고요. 이 만두는 얘가 지금 방바닥에 떨궜기 때문에 저는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잘했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2,000원짜리 플라스틱 잔입니다. 이제 온천을 끝내고 2일차입니다. 체크아웃을 했고요. 저희는 근처에 할머니가 하는 국수집이 있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칼제비 두 개랑 부추전 하나요. 부추전이요? 네, 안 되면 다른 거 먹을까요? 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손톱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50대가 엄청 많이 나네. 야, 이거 친한 형님이 준 선글라스다. 너 말했지. 이런 걸 넣어야지 진짜 믿는 거라고. 야, 이거 친한 형님이 준 선글라스다. 친할 만한. 이쁘지 않네. 아까 말했잖아, 이 친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부곡 온천 수영장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입니다. 너무 오글오글거리네. 행복하세요.